단호박. 요거는 미니 단호박. 요거는 조금 큰 거. 미니 단호박도 두 개. 일단은 식초에 10분간 담궈줍니다. 껍질도 먹고 하니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단호박 식초물에 10분간 담궜습니다. 베이킹 파우더에 요 단호박은 찜으로 단단합니다. 썰어봅니다. 아유, 힘들게 썰었습니다. 실을 다 뺐습니다. 단호박 전자레인지에 4분 4분 돌려줍니다. 완성. 한번 보자. 익혔습니다. 다시 4분간 익힌 단호박에 계란 2개, 노른자는 톡톡, 파프리카 조금, 노란 거 조금, 빨간 거도 조금, 많이 말고 조금만 썰어줍니다. 토마토도 체다 치즈도 한 점 올립니다. 소스로 모짜렐라 치즈도 올립니다. 닭꿍을 올리고 다시 전자레인지 4분 돌려줍니다. 소금 조금, 후추도 조금, 마요네즈도 조금. 전자레인지 4분간 돌려줍니다. 다 돌렸습니다. 꺼내봅니다. 맛 좋은 단호박으로 단호박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양 만점, 맛도 만점, 아주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게 맛있는 단호박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